원래는 워키토키 띵띵띵 하는 그런 예, 저 유행어를 설정을 했었어요. 제가 개그맨 출신이니까 이 역할에서. 감독님이 마지막 리딩 끝나고 한 이틀 촬영 앞두고 저한테 천민 씨가, 천민 형이 이렇게 유행시켰던 그 슈시 유행하는 소리가 아니야. 그 목포남구다 그 가오리 대사를 직접 하는 게 어떻겠냐고. 그래서 야 그게 좀 너무 이입하는데 관객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외로 차라리 그런 유행어를 터뜨렸던 사람의 이면들이 내면들이 진솔하게 진정한 느낌으로 전달된다면 혹시 철구 역할로 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 이야기에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워낙 그 애드립은 저한테 몸에 또 마음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남겨놓고 대사를 바꾼 건데요. 실은 제가 좀 까불대고 감초 역할 그런 조연을 하다 보니 많이 식상하기도 하고요. 또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지치시는 관객들도 있고 그 지치시는 관객들의 느낌들을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야 이제 좀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좀 진지한 역할들을 도왔으면 좋겠다. 또 악역도 좀 많이 하고 싶다. 뭐 약장수에서도 하고 구름에서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할 때가 더 신났어요. 악역을 할 때 그냥 나한테 악의 느낌, 악의 표정, 악의 어떤 눈빛들이 있구나. 그것도 발견하면 너무 행복했어요, 제가. 이걸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으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천구는 저한테 아주 소중한 휴지 좀 부탁드릴게요.